전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군인이요? 네. 네, 제가 활동적이고 네. 힘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보해. 아니 왜? 왜 이런 것만 찍으세요? 아 오래오는 쳐줘야죠. 오래도는 쳐줘야 운동을 하는 거죠. 하도 안 하네요. 부끄러워. 나이 머리를 했어.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핑크색. 다들 표정 왜 그래? 네가 어떻게 하세요? 나라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웃었어. 요즘 제 최차예요. 베이비 캐? 귀여워요. 베이비 캐? 앵그리 캐? 귀여워요. 현진! 1번! 같아. 오! 야! 역시 애용이는 나야! 역시 고양이는 나야!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왔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그게 제일 심하더라고요. 댓글에 세계관 붕괴. 고양이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니. 나는 현진. 오마이 갓김치? 이게 그럼 약간 지금 표절 의혹이 살짝 컸는데 지금 약간 있던 거 아니냐고. 네, 아, 네, 약간 표절이지만 네. 그래도 뭐 표절하고 막 뺏고 뺏는 그런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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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개구리 소리를 준비했어요. 개구리 소리? 새로 처음 들어요. 개구리 개구리? 네. 하나 둘 셋. 네? 현진아, 잘 나왔어? 네? 잘 나왔어? 아예요. 와우. 500분들께 인사를 하라니까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댓글로 애용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댓글로 사람 소리 내달라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귀여운 척을 제가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오늘 게스트 세 명이. 아, 너 약간 이중인격 같아. 안녕.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만해 현진아라는 댓글 봤어요. 싫어! 그만하면 더 할 거야? 시청자가 떨어질 수 있어. 싫어! 떨어지지 마! 아 싫어! 재민이 나왔지! 왜 이렇게
친구들의 방탈출 공포 예전에 예전에 공포 방탈출 가서 네. 저 그거를 힌트폰이라고 쳐 힌트폰이라고 이제 데스크 거기랑 연락을 하면서 힌트를 얻는 건데 이 공포 방탈출이다 보니까 순간 너무 무서운 거야. 어. 나 겁 진짜 많거든. 나 그 꼼짝도 못해. 그래서 그 구석에서 데스크폰으로 혹시 저 지금 너무 무서운데 혹시 이거 하다가 심장마비로 가신 분 있나요? 야, 그거 왜 물어봐요?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 올 뻔했어, 진짜로. 무서워서? 응, 너무 무서워서. 나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당황하신 거야. 네? 그 정도예요? 아직은 좀... 아직은 없다. 언니야, 첫 번째. 아직은... 더 늘었어요. 진짜 진짜 그거 비트박스 이제 알려줄게. 스킬 하나 해요. 해요. 그저 스킬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있는 거 진짜 알겠어. 이거? 아니 바 소리가 어떻게 안 나? 바 아니 어렵다 이거 스킬이야 바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언니도 돌리는 거 아니 바 진짜로 원래 이게 아 잠깐만 현진님 비트박스 해주세요. 갑자기 다들 그거 할 수 있어? 뭐? 내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 따라 할 수 있어? 가능하지. 진짜? 응. 현진 비트박스 솔로 보고 싶대. 어 괜찮다. 괜찮다.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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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아, 나 지금 약간 데리